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캡컷 PC에서 영상 플레이 속도 변화를 자동으로 주는 기능을 살펴보려고 해요. 동영상에서 속도, 그리고 곡선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능은 풍경을 찍은 다음에 음악 배경에 맞추어서 감상하는 영상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과 음향을 불러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뎁사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직접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8개 영상을 불러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2개 영상만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2개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배경음악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펄이라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한번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체만으로도 무리 없이 볼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영상 속도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영상에서 좀 잡음소리가 있었잖아요. 잡음소리를 먼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을 자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오디오를 설정을 하고 볼륨을 제로로 놓습니다. 그러면 오디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동영상 오디오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를 누릅니다. 처음엔 일반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곡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몽타주, 히어로 타임, 총알, 점프 컷, 플래시 인, 플래시 아웃.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몽타주를 처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이제 완전히 천천히 되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기능이 몽타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히어로 타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자, 이런 방법으로 속도를 다양한 변화를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들도 하나하나씩 속도를 조율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음향이 있잖아요. 이 음향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줄여서 영상 끝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 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갑자기 끊기는 것이 아니라 끝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캡컷 PC에서 영상의 속도를 다양하게 변화주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멋진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